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이 달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식사할 때 그 기도하고 식사를 하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 식사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걸 본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야,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당장 물어볼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다른 점을 나타내는 것 중에 굉장히 그 분명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있나요? 네, 때때로 그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지요. 우리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이 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그 책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또 그 외에도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좀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올바른 기도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막 구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그냥 달라고만 계속 요구만 하지 않지요.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함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이 어떤지 또 내 뜻이 어떤지 내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내 생각, 내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달라고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내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또 듣는 서로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나랑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다. 베프다. 라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을 하죠. 엄마 아빠한테는 할수 없는 그런 말도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좋은 친구에게는 다 말을 할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하루 동안 살면서 생활하면서 겪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것들,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올바른 대화를 할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꼭 하나님께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도는 꼭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위인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또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말도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주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죠. 이 성부 하나님도 기도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 성령님을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알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다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 같은 기도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내용에 예수님도 동의하신다. 당연히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그 같은 내용이라는 그 같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생각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라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어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 같은 기도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말을 붙이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인지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다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내가 해주마 하는 예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그건 안 돼 하는 노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조금 이따 해주마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트. 세 가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잘 맞고 정말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NO 하실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참 하나님의 계획과도 잘 맞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6개월 걸려서도, 어떤 때는 1년이 걸려서도, 또 어떤 기도는요 20년, 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기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렇게 잘 응답받고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믿어야 해요. 믿고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아, 믿고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될 것을 믿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컴퓨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까지 휴대폰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요? 예. 사실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지 아닐지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그 예스나 노우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에휴,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는 해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버리는, 그 일을 내가 해버리는 그와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우상을 놓고 아무리 그 앞에서 기도를 해도 우상은 응답하지 않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Yes, No, Wait.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가 욕심을 버려야 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을 졸라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과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는 원하시는 것이 서로 충돌된다면, 서로 반대가 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서로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조르고 조르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졸라대서 우리가 조르고 조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졸라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반대가 될 때,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거룩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완전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조건들을 다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어떤 친구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어떤 장소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더 좋겠죠.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거나 시끄럽거나 그러면 기도에 그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하는 이 같은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오전 9시에, 또 정오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빼먹고 기도하기를 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어요. 늘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 매일매일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기도한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그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한 그 같은 기도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밤새도록 기도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언제든지 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그 순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대화예요. 막 내가 필요한 것을 막 억지로 고집해서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 믿음으로.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 욕심을 버려야 하고, 셋째, 죄가 없어야 하고, 넷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각, 또내 계획,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시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